안녕하십니까. 유스풀몰입니다. 유스풀몰에서 오늘은 전기배송꽃 개봉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를 받으시면 송장에는 몇회중몇 번을 받으시는지 상품명으로 기재해드리고 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시고 박스를 개봉해볼게요. 이렇게 개봉하시면 간단하게 박스 고정을 해두었습니다. 안에는 안내문이 들어있어요.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보존재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존재는 꽃병 물에다 넣어서 사용하시라고 서비스로 넣어드리고 있어요. 여기 안에 막근을 풀어보겠습니다. 막근을 풀어서 조심조심히. 유스풀몰 포장지는 선물할 때 사용하시도록 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있으실 거예요. 포장지. 겨울철에만 보냉제 팩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보냉제 팩을 풀어서. 꽃이 습하면 상하기 때문에 습하지 말라고 신문으로도 싸주었어요. 신문을 조심조심 풀어보겠습니다. 신문은 재활용으로 폐기해 주시고, 오아시스로 물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꽃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얘를 풀러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유스풀몰에서는 만 원의 행복, 1회 만 원입니다. 만 원에 보통 다섯 줄에서 일곱, 여덟 줄을 넣어드리고 있어요. 얘는 알스트로베리아. 물을 먹어야지만 고개를 들수 있어요. 소국도 넣어드렸고, 얘는 블루초입니다.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질감의 스타치스. 얘는 지금 맨스필드 장미네요. 요즘에 많이들 좋아하시는 후리지아 있고요. 얘는 퐁퐁 소국입니다. 받으시면 꼭 잎사귀 제거랑 간단한 컨디셔닝을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 꽃병 물에다가 병에다가 물을 넣으시고 다듬어 보겠습니다. 스타치스는 밑에 줄기에 잎을 따주시고 긴 줄기는 잘라내어 주세요. 제일 아래 줄기는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꽃병 물에 꽂아 보겠습니다. 스프레이 장미는 가운데 줄기 잎이 있어요. 가운데 줄기는 잘라내어 주시고 겉잎은 미리 따지 마세요. 물을 먹고 나서 딸 거예요. 길이감만 맞춰서 세로로 사선으로 잘라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세요. 마찬가지로 후리지아 아래 꽃잎이 눌려져 있는 거는 떼버리셔도 좋습니다. 길이감만 맞춰서 꽂아볼게요. 홍봉소국은 아래 이파리를 모두 제거해서 보내드리지만 혹시 제거가 덜 되어 있다면 간단하게 제거해주세요. 블로초도 이파리는 제거해주시고 예쁘게 꽂아볼게요. 소재도 넣어주시고 소국도 아래 잎사귀는 떼주세요. 길이감만 맞춰서 꽂아주시고 알스트로베리아 역시 아래 잎사귀는 제거해주시고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사선으로 잘라주세요. 앞쪽에서도 꽃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예쁘게 꽂아주세요. 모든 꽃이 다 정면에서 보이도록 꽂아주시는 게 가장 예쁘게 꽂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꽂아서 매일매일 물을 갈아주세요. 보존재가 있으시다면 하루에 한 번, 2, 3일에 한 번씩 넣어주시면 제일 좋고요. 오늘은 유스풀몰 전기배송의 개봉기를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유스풀몰에서는 꽃 양에 따라서 1회 만 원부터 대형 사이즈까지 있으니 모두 모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